슬래시 사진 등호 MBC 에브리원 어서왓 한국은 처음이지 방송화명 캡처 어서왓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호주에서 온 케이틀린과 맥이 홍대 거리를 활보했다. 8일 오후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어서왓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호주 블레어 가족이 한국을 여행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케이틀린과 맥은 홍대에서 SNS에서 나올 법한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녔다. 이들은 홍대 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이 모두 옷을 너무 잘 입고 다녀라고 감탄했다. 이후 케이틀린과 맥은 온통 핑크색으로 도배된 아기자기한 카페를 방문했다. 스튜디오에서 김준현은 카페 안에 불을 보며 목욕탕이 여기 있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케이틀린은 카페를 둘러보곤 내 생애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어 라며 연신 감탄했다. 이들은 카페에서 의상까지 갈아입으며 사진을 위한 열정을 보였다. 케이틀린은 장소를 물색하고 포즈를 연구하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다.